군강무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성능, 편안한 연주감과 강력한 사운드로 전 세계 뮤지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샤벨.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조금은 더 특별한 2022년 샤벨 뉴 라인업 모델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네. 이 두 대고요. 살벌합니다. 정원청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프로그레시브 메탈 밴드 에버그레이의 기타리스트 헨리크 더나게의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이 헨리크 더나게 이름 특이하죠. 스웨덴 뮤지션이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이크 질레날이 스웨덴 출신 배우거든요. 제이크 질레날의 이름을 보통은 우리가 제이크 질레날이라고 부르지만 스웨덴이 발음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서 제대로 불러준 사람은 이케아 직원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토크쇼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프로모드 DK24 HHHTE 모델. 그래서 요 두 대를 만나볼 텐데 이 은총 씨가 들고 있는 이 헨리크 더나게 시그니처 모델은 프로모드 소칼 1 시리즈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헨리크 더나게 특유의 강력하면서도 섬세한 연주 사운드를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릭 처리가 또 살벌하게 됐습니다. 되어 있는 마치 이제 무대를 그냥 기타로 그냥 싹 다 청소한 듯한 이 80년대 제작돼서 어떤 한 뮤지션이 굉장히 쓰다가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다가 어디 창고에서 다시 꺼낸 듯한 그런 비주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마호가니 바디와 화려한 벌탑이 적용된 딩키 쉐입의 모델입니다. 하이테크니까 속주 연주를 위해 10인치 16인치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적용되어 있고요. 세이무어 던컨의 커스텀 풀 슈레드 SH-10B 브릿지 픽업과 알리코트 프로 APH-1N 넥 픽업이 다이렉트로 마운트 되어 있다. 라고 하네요.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이미 살아있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사운드. 네. 그리고 뭐 좀 이따가 뭐 다시 말하겠지만 기타가 만듦새가 굉장히 좋네요. 일단은. 멋있네요. 내 취향이야. 네, 살벌한 기타. 가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좀 이렇게 강렬한 기타들 중에서 샤벨을 그래도 제일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는 이유 중에 사운드는 정말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뭐랄까 힘 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지만 디자인 자체는 이제 그래도 이제 막 이렇게 뾰족뾰족하다든지 날카롭다든지 이렇게 생기지 않아서 물론 이제 잭슨의 남자다움도 좋지만 이렇게 샤벨 특유의 은은한 야성미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늘 이 두 기타 사운드가 진짜로 그 샤벨의 진가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헨리크 더나게의 시그니처 모델은 이 여러 대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기도 해요. 네네. 레릭 처리가 어떤 식으로 이게 진짜로 진짜 1대1로는 레릭을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어쨌든 이게 수작업이 가는 거잖아요. 네. 다를 텐데 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계속해서 만들어냈을까라는 궁금증도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까 은총 씨랑 저랑 제일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혀로 그죠? 요 부분 은총 씨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 이분의 정신이 느껴지죠. 나는 험버커 아니면 그냥 싱글이다. 필요 없다. 하프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가 리어 픽업인데 눌려서 이게 푸시풀로 튀어나오게 되면은 싱글입니다. 그러니까 귀찮다는 거죠. 내가 이거 하고 있을 수가 없다. 그냥 계속 이제 다 퉁, 퉁 이건 거예요. 주먹으로 때리겠다는 거죠. 기타를 이렇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타들이 기존에도 있었긴 하지만은 제일 현명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분은 그러니까 하프톤 자체를 연주 중에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무리 3단으로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중간에 이렇게 탁탁탁 걸릴 텐데 이게 순간적으로 탁 쳤을 때 안 갔거나 아니면 빵 쳤는데 프론트에서 순간적으로 얘가 리어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어디 중간에 걸리는 것 자체가 싫은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연주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있는 픽업 셀렉터로 제거한 것 같아요. 그쵸. 뭐 아니면 차라리 여길 달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스트레이트 유저니까 뭐 굳이 여기다 할 필요는 없었을 거고 굳이 이제 힘들게 배선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아마 이렇게 막 이렇게 연주하면서 이게 넘어가는 게 싫으니까 기본으로 리어에 고정해놓고 하다가 그냥 툭 눌러서 이제 연주해야 될 때 하고 이런 느낌인데 아마 제 생각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리어 픽업을 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누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가져가서 아니면 퉁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았나. 이 두 기타가 제가 지금 쳐보니까 기본적으로 플레이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진짜 플레이 편하고 제가 뭐 메탈이라던가 뭐 아니면 하드락 장르를 뭐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속주가 굉장히 편안하게 되게끔 갈 수 있는 이게 되고 뭐 계속 빨리 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소리가 굉장히 시원했었고 그 제가 제이크 이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네. 그 브루네 기타리스트죠. 오지 오스본에 그 구박만 받고 나가는 근데 천재 기타리스트입니다. 진짜 나름 굉장히 멜로딕한 솔로 라인이라든가 리프도 되게 잘 뽑아낸 기타리스트인데 그 제이크 이리의 그 샤벨 기타 사운드를 들으면서 와 죽여준다라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 샤벨 기타는 저도 현피디님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인데 이 팬더의 이 헤드 모양을 가지고 비슷한 헤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전통적인 스트랩 바디 형태를 유지하는데 거기에서 막 이렇게 그냥 그쵸. 뭐 심플한 페인팅이죠. 뭐 그냥 뭐 흰색, 뭐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옛날에 형광색 이런 것들. 제가 약간 저도 좀 뭐 완전 옛날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사실 이제 뭐 나이가 저희도 이제 뭐 다 마흔으로 지금 버즈비 나이가 좀 있으면 20대가 한 명 남습니다. 그죠? 네, 거의 다 이제 다 어르신 남는 건가? 네, 제가 이제 마지막 30대 후반을 그쵸? 달리고 있는데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40이 되기 때문에 그 이런 약간 아재 마인드로서 이때 기타들이 주는 매력도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 샤벨 기타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 한 대쯤을 정말 요런 진짜 저는 사실 요런 탑이 올라온 것보다는 이런 되게 심플한 디자인에 페인팅이 되어 있는 그리고 샤벨 기타라면 플로이드 로즈를 다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험싱 험 아니면 험험 뭐 이런 느낌
뭐 아니면 더 가서 험 아니면 험 뭐 그래서 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험싱 중간 미들 픽업 이 웬 말이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요런 사운드들을 지향하는 거에 있어서 요런 게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좀 약간 든든하고 그리고 플레이하기도 편하고 어쨌든 락 음악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샤베 겔타에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 은총 씨가 아까 잘 짚어주셨지만 저는 약간 유행은 돌고 돈다고 요즘 젊은 뮤지션들이 샤베 기타를 들고 연주를 하는 장면들이 속속 아 그렇죠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때가 왔다. 다시 샤벨이 전성기로 돌아갈 때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